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hould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히 should의 많은 뜻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냐면 의향의 should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조동사 should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냐면 의향의 should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should란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식이고 실제로 should가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글쓴이 즉 화자의 권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should입니다. 그냥 단순히 해야 한다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should가 어떤 독해 지문에서 나왔을 때 이 should가 있는 문장은 글쓴이가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ould란 조동사는 우리가 좀 그냥 해석마구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즉 화자의 의중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일단 should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you look tired. 우리가 일반적으로 look이라는 동사 뒤에 tired처럼 형용사가 오면 그죠? look 플러스 형용사 구문이 돼서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처럼 보인다 의미죠. 그래서 you look tired. 네가 뭐처럼 보인다? 네가 tired.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go to bed early. 너는 뭐 해야 한다? 일찍 go to bed. 자러 가야 한다. 이때는 의무가 아니죠. 네가 피곤해 보이니까 뭐 해야겠다? 일찍 자러 가는 게 좋겠다. 말하는 화자가 이 유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넌 피곤해 보인다. 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어. 그래서 should가 단순히 해야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화자의 권고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해석은 해야 한다 해도 됩니다. 단 의미는 화자의 어떤 의도가 있다? 권고, 그죠? 권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om is sick. Tom은 아프다. I should take care of him. 나는 should take care of him. Take care of 의미가 뭐뭐를 돌보다의 의미죠. 나는 뭐 해야 한다? 그를 돌보아야 한다. Tom이 아프니까 내가 뭐 해야겠다? 돌보아야겠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야 한다의 의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m은 아프다. 나는 그를 돌보아야 한다. 이런 의무적인 should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should가 해야 한다의 의미를 많이 갖는다면 이 should 뒤에 나와서는 어떤 의미가 되겠다 하면 안 된다의 의미겠죠. 해야 한다, should나 해서는 안 돼, 즉 금지인데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글쓴이가 화자가 유에게 권고하는 상황이죠. 너는 should not eat, 먹으면 안 된다. Too much,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단순히 먹지 마라라는 내용보다는 어떻네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권고하는 내용이죠. Fast food, fast food를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fast food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should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냥 해야 한다의 의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should가 그냥 해야 한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 아니라 아까 무엇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댔죠? should가 해야 한다 의미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should가 의향의 용법에 쓰이는 should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부터 알아야겠냐면 이 의향이란 말이 뭐냐? 이게 좀 알아야겠죠? 의향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건 그냥 의도, 다시 말하면 생각이죠. 즉, 그러한 의미의, 그치? 그러한 어떤 should의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의미다? 반드시 그 문장은 어떠한 당위성, 즉, 글쓴이 화자가 말하는 입장에서 당위성을 나타내고 또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때 주관적인 게 마냥 그냥 넌센스처럼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주관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should가 의향으로 쓰이고 이때 의향의 should로 쓰일 때 어떤 문장의 구성에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should가 언제 이렇게 의향의 should 용법으로 쓰이는가?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죠. 그렇게 쓰일 때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들만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이 올 때. 그럼 우리가 주장이라면, 주장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죠?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insist,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오냐면, 요구. 그럼 요구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demand가 있죠. 그죠? demand. 꼭 insist, demand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장하다, 요구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오면. 그 다음 세 번째, 명령. 그럼 명령의 대표적인 단어가 누가 있죠? order, 그죠? 주문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령하다. 그 다음 네 번째, 제안.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에도 많이 나오면 되죠. 그럼 제안하다는 우리 동사 뭐가 있죠? 예, suggest,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필요. 필요를 나타내는 동사들. 뭐 꼭 동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형용사, 명사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필요, 일단 다 동사니까 동사부터 봅시다. 그럼 필요하다. need라는 동사가 있지만 need 말고 우리가 어떤 필수적인 그런 형용사들 많이 쓰이죠.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단어보다 필수적인의 necessary와 같은 형용사가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당연, 즉 당연한 의미. 뭐 당연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당연한이란 natural라는 그런 형용사들. 그래서 주로 의향의 should가 많이 쓰이는 문장이 나온 단어 대표적인 여섯 가지 형태입니다. 그죠? 근데 품사는 동사가 와도 되고 명사가 와도 형용사가 와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섯 가지는 정말 대표적인 형태로 많이 쓰이는 형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필요, 당연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왔다. 그죠? 그럼 이런 단어들 뒤에 누가 오냐면 대절이 오죠. 대 생략이네. 그죠? 뒤에 주어 동사 왔으니까 대절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대시 옵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뭡니까? 단어들 뒤에 대시 오고 그 대절 속에 누가 있냐니까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는 이러한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진 의향의 should 용법이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쓰이는 우리가 should의 용법을 의향의 shoul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 자체는 물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이러한 주장, 요구, 명령, 제안, 필요, 당연한 이런 단어들이 와서 대절에 should의 동사 원형의 어떤 구조를 취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략 가능이죠. 그러면 생략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주어 뒤에 바로 누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제 이것이 어렵죠.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should가 없어진다면 무조건 동사 원형. be동사 왔을 때는 어떤 구조가 오죠? 그냥 be의 원형이 옵니다. 그죠? 이런 구조가 있으면 우리가 이 원형 앞에 누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주장, 요구, 명령, 제안, 필요, 당연의 말들 다음에 대절의 주어, 슈도, 동사, 원형의 의향의 슈도인데 그럼 100% 이러한 말들이 오면 무조건 의향의 슈도를 쓰냐? 아니죠. 우리가 의향의 슈도에서 위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당위성과 주관성이죠. 그죠? 이게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왜? 화자의 어떤 생각, 의도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언제 의향의 슈드를 쓰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슈드의 용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하나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냐면 사실이죠. 이 대절의 내용들이 사실을 담고 있을 때 특히나 어떤 사실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과거에 일이랄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의 사실이 왔을 때는 의향의 슈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의향의 슈드의 주장, 요구, 명령, 제안, 필요, 당연의 말들 다음에 대절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이렇게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뭡니까? 이런 구조가 왔을 때 슈드의 동사, 원형이네. 여기에 있는 동사, 원형의 어법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어법 문제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아야 된다. 이 대절의 내용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이라면 뭘 쓰죠?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시제 일치입니다. 그죠? 시제에 맞춰서 우리가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만 조심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법 문제 나와도 잘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통해서 가봅시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자, 2015년 고1 6월 전국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죠. 영어 문장 중에 한 부분인데 볼게요. But 그러나 like Rebecca, Rebecca처럼 the director, 그 감독이,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의 어떤 전문이 뭐냐면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죠 탤런트 컨테스트에 이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스트 나가는 부분인데 그때 컨테스트의 디렉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대회를 뭡니까 주관하는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 감독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사람이 디렉터가 뭐였습니까? Insisted 주장했습니다. 시제 과거죠. 동사니까 뭘 주장했냐면 대절 전체를 주장했죠. 대리해 볼까요? 린다가 participate 하면 참석하다의 의미죠. 그래서 린다가 뭐 해야 한다? 참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대절의 시제를 볼까요? 린다가 주어이고 participate가 동사니까 현재형이 맞네. 더 웃긴 것은 린다가 3인칭 단수인데 participate s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얘는 어떤 형태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insist라는 주장이란 단어 동사 뒤에 대체를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의향의 should가 포함된 문장이죠. 물론 should를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어법 문제 participate의 형태를 묻는 게 어법 문제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디렉터의 입장도 뭡니까? 린다가 참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디렉터리 권고하겠죠. 린다 니도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향의 should. 그래서 앞에 있는 insist. 이러한 동사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동사들, 앞에 나오는 형용사들, 때론 명사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들, 아까 얘기했던 여섯 가지. 주장, 그 다음 명령, 그 다음, 처음부터 할까요? 주장, 요구, 명령, 제안, 필요, 당연. 그래서 주요 명제 필당 여섯 가지, 그죠? 여섯 개의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 조금 반복해서 익혀둔다면 의향의 슈드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갈게요. 실전적으로, 그럼 실전에 우리가 수능에 나왔던 그 질문들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제로 1997년 수능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흐름을 보아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한 1분 줄게요.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답을 한번 찾아봤나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왕 그 지문이 있으니까 지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법 한번 찾아볼게요. 97년대 수능을 보면 지금하고 어법 문제 조금 다르죠. 지금의 어법 문제는 뭡니까? 보기 1, 2, 3, 4, 5, 3, 4, 5 앞에 뭡니까? 단어에 밑줄을 그어두죠. 근데 97년대 수능은 그냥 문장 통째로 주는 거죠. 그럼 이 문장 안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법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은 밑줄 끊은 것만 우리가 맞냐 틀렸냐를 비교하면 되지만 이 당시는 밑줄이 없습니다. 그냥 문장 통째로 보고 그 문장 안에서 뭐가 틀렸는가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있죠.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장. One day, 어느 날 트럭이 힛 쳤습니다. 뭘 쳤냐니까 a pedestrian, 그죠? 한 보행자를 쳤죠. 어디에서? On the cross. 도로 위에서, 그죠?
1번 문장 우리가 딱 보니까 크게 틀린 게 없어요. 일단 시제는 his 과거니까, 그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 2번 갈게요. The driver, 그 운전자가 argued, 이제 논쟁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데리아를 뭐라고 얘가 계속 argue, 논쟁하고 주장하냐면 the careless, 부주의한 pedestrian, 이 보행자가 was to play, blame이죠. 자, 우리가 was to, 비동사 플러스 to 동사 원형으로서 be-to 용법이 있어요. 그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be-to 용법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뭡니까? 그 보행자가, 즉 부주의한 보행자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때 was t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ust입니다. 뭐 해야 한다. 비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뭐에? for the accident, 그 사고에. 다시 말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careless 했다. 그래서 얘가 blame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니까 argue가 본동사고죠. 과거 시제 맞죠? 대절에도 was라는 과거 시제, 시제 일치이기 때문에 2번 문장도 하자가 없습니다. 3번 갈게요. It was difficult. 자, it은 가조가 되겠죠? It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ly. 정확하게 뭘 결정하죠? Where부터 전체 대괄호 하면 되겠죠. 그러면 determine라는 게 동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면 where 이하가 이 determine의 뭡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뭘 결정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where 이하가 determine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목적절이죠. 즉 명사절이죠. 명사절의 where은 의문사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사고가 had taken place, 발생하였는가? 우리가 take place라는 의미가 발생하다는 동사죠. 발생하다. 자, 그러면 시제를 보세요. had ta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즉 대과거죠.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과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는가? 즉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금보다 더 이전의 얘기죠. 그래서 과거 완료인 대과거도 맞고, 그 다음 where의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완전한 문장이죠. where은 어디라는 부사니까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문장도 하자가 없죠. 4번, 많은 witnesses, 목격자들이 insisted, 뭐합니까? 주장을 합니다. 뭘 주장하죠? 대 전체를 주장하죠. 그 사고가 should take place, 발생해야 한다. 어디에서? On the crosswalk. 인도죠. crosswalk는. 즉, 그 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했던 insist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그죠? 그럼 insist라는 동사, 주장하던 동사 다음에 that를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의향의 should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답은 4번이죠. 왜? 의향의 should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의향, 의도, 생각인데 당위성과 주관성이죠. 그죠? 단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없다고 했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서는 의향의 should 구문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세요. 많은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주장을 하기를 그 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한다. 이미 지금 사고가 뭐였죠? 인도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왜? 어느 날 트럭이 보행자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방하는 거죠. 누가 더 잘못이 있는가?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부주의한 보행자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목격자들이, 목격자는 뭡니까? 이미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일어났던 그 사건, 그래서 얘는 뭡니까? 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하기를 that 이하의 문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고가 뭐였다? 인도에서 발생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보행자가 careless한 게 아니고 드라이버가 잘못했다. 트럭 운전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왜? 인도에서 발생했으니까. 인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insisted가 과거 시제라면 이 대절에 있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죠? 지금 insist보다 더 이전의 시점인 대과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 곧